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오늘 아브람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아브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고의 우선이 되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5장입니다.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다른 말하면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베리트라는 그 언약이 오늘 이 15장에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톨레도트, 족보, 계보. 왜 이렇게 족보 중심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는가?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뭘 강조하는가?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결국에는 사망이 맺습니다. 그 사망 속에, 죽음 속에, 저주 속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핵심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그 열 개 족보에 보면 철저히 그리스도의 족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하시고, 셋의 많은 아들 중에 에노스, 또 게난, 마할랄레, 야렛, 우리가 잘 아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다른 말하면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10대 손이거든요. 그 2000년의 역사. 즉 첫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합쳐서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4000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 25장까지 누구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섭리와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서 정말로 강력한 언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제 곧 하겠지만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 장자권을 뺏은 것을 형이 알자마자 어떻게 하면 급히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중간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또 그 안에서 맺은 사닥다리 언약.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강렬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야곱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면 계약.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교회라는 공개적인 장소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의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8년 후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나이 83세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83세와 84세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4장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개의 나라가 합쳐서 저 사해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연합군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15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손 축복을 주셨는데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주십니까? 내 나이 84세인데 자식이 없는데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신다고 했는데 좀 보증서를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손을 주리라.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즉 아브라함 나이 83세부터 84세에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처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라망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네 개의 연합군이 사해 지역에 다섯 개 동맹군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의 360km를 추격해서 저 호밥이라는 곳에서 다 되찾아서 자기의 거주지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직면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네 개의 연합군의 재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소돔 왕이 제의한 전리품을 다 포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미련입니다. 미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직면하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과 미련입니다.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시간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친구에 대한 미련.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메소포타미아 네 개 연합군의 재침공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보호자다.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술을 의지합니다. 또 친구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모든 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방패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돔 왕이 제시한 전리품, 우리가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그걸 포기했습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물질을 포기했다.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그 수많은 전리품, 그 전리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헤브론 지역의 모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뭐 1억, 2억 그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수백억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리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 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수많은 노예. 그 노예가 아브람 밑에 있다. 그 노예를 통해서 정규군으로 만든다. 그럼 헤브론 지역에 엄청난 힘을 가진 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누구나 미련을 갖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채워주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에 대한 미련, 그걸 내가 채워주겠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듣고 첫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즉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호가 주 여호와여. 나의 주 여호와여. 언약 관계 쓸 때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거든. 엘로힘, 여호와, 또 아도나임, 또 여기서 아도나임, 여호와. 특히 아도나임, 여호와, 한국말로 주 여호와여. 그 언약을 성취할 때,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아도나임, 여호와. 나의 여호와여. 당신께서 채워주겠다고 하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많은 것을 채워준들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속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준들 또 이 땅을 준들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름도 거명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으로 아브라함 집안의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너는 내 고향, 즉 하란, 바딴 아람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갖고 와라.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 내 상속자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75세 때 하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8년 후 헤브론 산지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아, 너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아니 9년째 한 명도 아들이 없어요. 나이는 늙어가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늙어가지요.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은 벌써 초과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스스로 결정한 거. 왜?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나이를 알잖아요. 아내의 나이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산하지 못하는 연령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연령이에요. 이건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 몸의 환경, 아내 육체의 환경,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죠? 이삭입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이고 그 이면에는 뭐죠? 네 몸에서 날 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하늘로 보게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헤브론 산지에서도 너가 티끌을 셀 수 있나 봐라. 오늘 또 헤브론 산지에서 하나님은 별을 세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83세 헤브론 산지에서 티끌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동일하게 헤브론 산지에서 그의 나이 84세 뭇별이라고 했습니다. 티끌과 뭇별은 셀 수가 없어. 이 말은 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영적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지하고 지금은 생산하지 못하는 육체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의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613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첫째, 율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613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 그건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언약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워주신 이 언약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말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럼 뭘 믿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구약시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을 때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금이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재물이 있은들 뭐하러 피랍니까? 자식이 없는데. 이 말 속에는 자식을 언제 주시렵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이면 속에 뭐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창세기 3장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4장에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말씀을 따라 갔는데 순종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이냐? 땅을 얻었느냐? 자식을 얻었느냐? 메시지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처할 곳이 없어서 장막을 옮기는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도대체 얻은 게 무엇이냐?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도저히 생산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몸에서 자식이 생길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 아니라 네 환경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의학적인 모든 걸 뛰어넘고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육체적 환경이 아니라 선포하신 그분이 누구냐? 주 여호와여, 아도나임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 믿은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믿음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메시아 언약 곧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지금은 나그네 인생이고 한평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즉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주하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땅을 너 소유로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일반적 선택이지만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나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지금은 한 평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보증으로 뭘 주십시오. 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도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의 나이 83세 때도 헤브론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여전히 나그네 인생이고 여전히
아무리 족속의 땅에 빌려서 거처하는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좀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보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자, 나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언약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요구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 3년이란 말은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수입니다. 완전수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가 동서남북 4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라. 그런데 다 세 마리입니다.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재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장차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자, 그 제사 방법이 뭐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희생 제물을 쪼개어 마주 보게 놓고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그 당시의 일방적 계약 방식입니다. 암소의 반을 쪼갠다고 해보십시오. 암염소의 반을 쪼갠다고 해보세요. 그 수양의 반을 쪼개고 그 쪼갠 그 짐승을 벌려서 그 가운데를 계약 쌍방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 그 언약의 히브리어로 베리트, 쪼갠다.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언약을 어기는 순간 네 몸은 저 짐승처럼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진짜 쪼개졌어요. 사람을 쪼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왜 쪼개지 아니했는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기 때문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어미도 아니고 새끼는요, 쪼갤 게 없어요. 이것이 훗날 번제 제사법의 율법으로 성문화됩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대, 아주 찢지는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잠깐 찢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인데 이 번제는 완전 헌신을 얘기합니다. 번제만큼은요, 몫이, 제사상 몫이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를 갖고 올 수 있고 양을 갖고 올 수 있고 염소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옵니다. 비둘기를 갖고 와요. 그것도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의 새끼를 갖고 옵니다. 너무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어. 나머지 짐승은 어떻게 하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뺍니다. 그럼 물로 씻어서 번제단을 올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요. 제사장이 꼬챙이로 찔렀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태웁니다. 그걸 번제, 완전 헌신, 절대 헌신,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기 때문에 찢지 않아요. 잠깐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은 그 3년 된 짐승을 쫙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얼마나 그 가운데가 내장과 피로 얼룩지겠냐고요. 그때 솔개가 그것을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솔개가 어떻게 해요? 그 쪼개진 그 짐승을 먹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보증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때 눈으로 보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일에 솔개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단의 강한 저항을 부딪힌 거예요.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얘기합니까? 그 짐승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거든요. 그 쪼개진 짐승은 2000년 후에 너의 몸에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장에서 그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되고 부숴져야 되고 찢겨야만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식에 이 솔개라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언약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체결하는 관습이에요. 자, 이 부분에 예레미야 3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수면 상태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는 말이 뭐냐면 알고 그리고 알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계약인지 언약인지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방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후손에 대한 장례사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즉 바로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400년 후 곧 출애굽 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즉시로 주시지 않고 왜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게 하신 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무엇인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15장 16절에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있다가 4대 만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100년을 잤거든요.
400년 만에 다시 너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니 왜 그러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러라. 왜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이 땅을 주시게 된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죄를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차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축복은 그릇이 차야 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한 번, 두 번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그릇에 죄가 차는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회개할 시간, 기회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은 없지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주지 않고 400년이란 후에 주겠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주인공, 이 땅 백성 아모리 족속에게 400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백성을 국률이 여기지 말라. 남녀나 또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소와 양과 염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이것은 400년 동안 기간을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만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은 회개할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후손에 대한 장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학자들이 많은 견해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그 야곱의 가문이 기근이 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멸절될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서 앞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이 야곱의 가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거든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문이 기근을 통해 죽어버리면, 멸망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확실한 아들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파송한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알아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그 기근이라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70명이 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돼버려요. 출애굽기에 보면 민족이 돼버립니다. 거대한 민족이 돼버려요. 수백만이 모이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중요한 것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들은 잠시 거쳐갈 장소예요. 고세이란 땅은. 그러나 안락하니까,
편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계속 거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새로운 왕, 토착민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그 받으면서 그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린 양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400년이라는 고난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불을 담기 위한 둥근 형태의 항아리, 즉 화로를 말합니다. 이 화로는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솟아오릅니다. 타는 횃불이 솟아올라요. 타는 횃불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타는 횃불이 어떻게 해요? 그 화로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여러분들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지금 짐승의 반을 쪼개졌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은 횃불이 지나간 다음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 중앙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쌍방간의 계약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건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횃불만 왔다 갔다 합니다. 즉 편무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지만 그 이면을 뭐죠?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그 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본인과 약속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언약으로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뭡니까? 본인과의 약속. 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걸 행위 언약이거든. 근데 실패했어요. 아브라함과 또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인간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본인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산업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인격, 너의 배경, 너의 성격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와 맺은 언약이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처음으로 횃불 언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했으면 어떤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일방적입니다. 믿는 자 구원시키겠다. 일방적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가 요구한 두 번째 언약, 보증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쪼갠 짐승과 계약을 맺은 걸 보여준 후 처음으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극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받을 그 가나안 땅의 범위를 정해 줍니다. 그게 어디냐?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즉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갈까지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정확하게 다 소유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 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는 가나안 땅 얘기했고 오늘은 정확하게 애굽에 있는 강과 즉 나일강에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유브라데 테스 강까지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성경은 뭐랍니까? 내 자손에게 주었다. 완료형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떠돌이 인생이고 천막 생활이고 아무리 족속의 땅 헤브론에서 잠깐 셋집 사듯이 살지만 반드시 주겠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 족속이 10개 족속들의 명단이 언급되는데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항상 일곱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10개 족속을 언급됐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석구석 소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석구석 그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강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드디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브라함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쪼갠 고개 사이에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 횃불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네 몸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짐승처럼 몸이 쪼개져서 저 십자가에 죽어야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횃불 언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임함으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생업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